OER Again. 안녕하세요. 아담스 게임의 캡틴 아담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것은 크라이시스 코어 파이널 판타지 7 리유니온입니다. 그런데 뭔가 다른 점이 보이지 않으세요? 바로 1판입니다. 주식이 미쳤나? 왜 국내판 안 사고 1판을 샀지? 바로 이유는 요 녀석 때문입니다. 제가 파이널 판타지 덕후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스팀판을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스팀판을 구입하고 플레이스테이션판은 이 스틸북 때문에 일본에서 직구를 했습니다. 먼저 타이틀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타이틀이야 뭐 다른 거 있겠어요? 단지 비닐에 브로다게트 코드가 뭔 뜻인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자 보면은 다 보시다시피 다 일본어예요. 앞에는 뭐 일판인지 티가 안 나고요. 옆에도 어차피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티가 안 나고. 잠깐 열어보면은 이렇게 잠깐만요. 이 코드가 있네. 이 코드를 가리고 이렇게 파이널 판타지 이것도 이쁘네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예고 한정으로 주는 다크 파이어, 다크 산다, 다크 브리자드. 디자인은 깔끔하네요. 야, 이게 한글 나오려나? 야, 한글 나오면 좋겠는데. 제가 아무리 1판은 구입했지만 한글 나오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스틸북. 전 진짜 이거 하나 때문에 구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일본 이스토어에서 스치루? 제가 일본어를 그래도 좀 읽었었는데 하도 요즘 일본어 안 하다 보니까 다 까먹었네요. 자, 나와라 스틸북. 크라이시스 코어 파이널 판타지 7 리유니온. 그리고 옆면에도 크라이시스 코어 파이널 판타지 7 리유니온 적혀 있고요. 이게 전면이고요. 전면에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입체감이 있다 그래야 되나? 입체감이 전혀 없는 건데 약간 입체감 있게 느껴지네요. 잭스. 자, 열어보면은 요거는 이제 오프닝 화면이죠. 오프닝 화면도 이렇게 돼 있죠. 괜찮네요. 요거 하나로 인해서 저는 직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 한글 나왔으면 좋겠다. 아하, 깨알같이 밑에 나포 세일 적혀 있네요. 자, 어쨌든 파이널 판타지 덕후의 스틸북을 위한 직구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아이씨, 한국은 안 된다. 안 된다. 영어다, 영어다. 아이구야.